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스타일을 포커스 투자 방식으로 정의했다. 펀드처럼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약열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한다는 말이다. 먼거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투자 기회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리 먼거는 광범위한 분산 투자로는 절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고 강조한다.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먼거가 한 말을 보자. 경영대학원 기업금융 시간에 학생은 분산 투자야 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재현, 이건님이 지은 찰리먼거 바이블입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시장의 폭락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반까지 주식 시장은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금리 인하 소식은 물 건너가고 설상 가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져서 주식 시장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더큰 폭락장이 온다고 잔뜩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멍거는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동업자이자 조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철학과 투자 원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찰리 멍거 바이블은 꼭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찰리 멍거의 가장 중요한 강의 5편을 설정하여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찰리 멍거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및 방법까지 함께 알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찰리 멍거의 주식 투자 성공 4단계 프로세스, 2. 돈 버는 체크리스트 탑 5, 3. 주식 투자 성공을 이끄는 것은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 4.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5. 집중 투자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집중하라.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거의 주식투자 성공 4단계 프로세스. 찰리 먼거는 독서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가끔씩 공자를 인용한다. 능력 범위를 강조할 때도 먼거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와 잘 모르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능력 범위에 집중하는 먼 거의 주식 투자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투자 프로세스 1단계 잘 아는 분야에 집중. 우리는 투자를 위한 세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 Yes, No.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바구니다. 뭔거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기 위해 투자 범위를 간단하고 이해 가능한 투자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는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찾으려고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투자자가 선호하는 바이오와 I.T.는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 바구니로 보낸다. 금융회사가 적극 홍보하는 투자 기회와 기업 공개도 노 바구니로 보낸다. 200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먼거와 버핏이 능력 범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특히 버핏의 유머가 빛난다. 멍거,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움 서류함에 넣어두고 쉬운 투자 몇 건부터 샅샅이 살펴봅니다. 버핏, 우리는 2m 높이 장애물은 피하고 30cm 높이 장애물만 골라서 넘습니다. 그래서 이책 전반적으로 찰리 멍거와 워렌 버핏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이용합니다. 2. 투자 프로세스 2단계,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경영진 평가. 1단계 평가 과정을 통과한 기업은 먼거의 인식 모형에 의해 다시 걸러진다. 이는 적자 생존의 다윈주의에 기초한 평가 과정이다. 먼거는중서부 스타일의 회의적 시각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핀다. 다만 이 자료들은 내재 가치를 적절히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현재와 미래의 규제 환경, 노동 환경, 공급자 소비자 관계, 기술 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 경쟁력과 취약점, 가격 결정력, 확장성, 환경 이슈와 숨겨진 위험 등 끝이 없다. 현금 흐름과 재고, 운전자본, 고정 자산 및 과대 평가되기 쉬운 영업권 등. 무형 자산도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계산한다. 스톡옵션, 퇴직연금, 퇴직자 의료비 부담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은 기업 경영진이다. 먼거는 경영진의 능력, 신뢰성, 주인의식을 평가한다. 특히 경영진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주를 대신해서 현금을 현명하게 할당하는지. 자신들을 과대 보상하거나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핀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경영진을 자세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3. 투자 프로세스 3단계 경쟁 우위와 경쟁적 파괴. 먼거의 투자 능력은 3단계 평가 과정에서 제일 잘 드러난다. 그는 제품, 시장, 브랜드, 직원, 유통채널, 사회적 추세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늠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평가한다. 그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해자로 정의한다. 해자는 성곽의 주위를 둘러싼 도랑인데 여기서는 경쟁사의 침입을 막는 실질적인 장벽을 뜻한다. 그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이미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해자를 확대해 지속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199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먼 거는 해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다.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 원가, 브랜드 파워,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코카콜라를 이상적인 기업으로 판단한 기준입니다. 몽거와 버핏은 극도로 회자에 집착한다. 왜냐하면 50년 넘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극소수 기업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몽거와 버핏이 경쟁 우위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 드러난다. 뭔가 나는 15년 후 BNSF의 경쟁 우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후 애플의 경쟁 우위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때는 애플에 투자하기 전이었고요. BNSF는 미국의 2위 철도 회사라고 합니다. 벌링턴 노던 산타페의 약자라고 합니다. 버핏 우리는 BNSF와 가이코의 경쟁우위가 유지된다고 100% 확신합니다. 뭔가 정량 분석으로는 경쟁우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버핏, 내가 정량 분석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실적을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뭔가 버핏을 바라보며 지금보다 부진했겠지. 즉, 숫자로만 판단했다면 BNSF의 경쟁우위를 파악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먼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적 파괴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 애로 1911년 버펄로 이브닝 뉴스의 증권면에 실린 50개 주요 종목 중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대규모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라는 사실을 꼽았다. 심지어 2022년 10월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 시가 총액은 약 700억 달러로 더 이상 훌륭한 기업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경쟁적 파괴의 힘이다. 투자자가 바라는 모습으로 장기간 생존하는 기업은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몽건는 만약 로즈 블럼킨, 레스 슈압, 샘 월턴 같은 광적인 소규모 경쟁 업체가 기존 기업의 시장을 넘분다면 그 시장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때 할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최고의 해자를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먼거와 버핏은 경쟁적 파괴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친다. 즉, 한 순간 경쟁 우위가 있어 높은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높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익이 감소되고 그 자신의 강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쟁적 파괴라고 하고요. 그러한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제적 해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4. 투자 프로세스 4단계, 내재가치 훌륭한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먼거가 가격 불문하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먼거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한 후 시장 가격과 비교한다. 이처럼 가치, 즉 우리가 얻는 것과 가격,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기업 평가의 근본 목적이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주에 집중한다. 그는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핵심은 훌륭한 기업이다. 버핏도 먼거 덕분에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며 여러 번 먼거에게 공을 돌린 바 있다. 찰리는 이것을 빨리 이해했지만 나는 느린 학습자였다 라고 버핏은 표현했다. 200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전한 투자 기본 원칙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량 기업 발굴에 관해서는 찰리와 필리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업 경영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사고 체계는 대부분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절한 기질까지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몽거의 통찰력과 버핏의 학습 능력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벤저민 그레이엄의 담배 공초 투자에서 워싱턴 포스트, 가이코, 코카콜라, 질레트, 애플 같은 훌륭한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찰리 몽거의 주식 투자 성공 4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1.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한다. 2.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고 경영진을 평가한다. 3.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경쟁적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한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2. 돈 버는 체크리스트 TOP5 찰리 멍거는 주식 투자 결정을 할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활용할까?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는 멍거가 사용하는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가 소개되어 있다. 그는 지적 겸손, 분석적 엄격함, 인내, 결단력, 변화, 독립성, 준비 등을 강조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살펴보자. 유의할 점은 그의 체크리스트는 하나하나가 모여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타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체크리스트가 모여서 만들어진 전체 모자이크를 보아야지 타일 몇 개만 보아서는 그처럼 볼수 없다. 1. 지적 겸손. 지적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2월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에 참석한 먼거에게 질문자 중한 명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 뭔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잘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쉽사리 벗어나지 않는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일하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멍거는 자기 자신이 바로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라며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2. 분석적 엄격함. 멍거는 활동과 진전, 크기와 부, 가격과 가치를 정확히 구별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들을 똑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모두 다른 개념이다. 또한 거시 경제나 주식을 분석하기보다 비즈니스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고와 버핏 둘다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다. 누구도 할수 없는 거시경제 예측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림자인 주식이 아니라 몸통인 기업을 분석하라는 이야기다.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멍고와 버핏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미시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알수 있다. 버핏. 우리는 주식을 살때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므로 그 결정 과정이 기업을 인수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요소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든 안 사든 기업의 세부사항을 즐겨 조사합니다. 나는 기업을 연구하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연구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먼거 미시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미시 경제가 곧 기업이니까요.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입니다. 3. 인내. 투자자 가운데 행동 편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끈기 있게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뛰어들어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IT 기술 발달로 주식 거래가 쉬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전에는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 지점에 가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거래가 늘어났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랐을까? 아니다. 2022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리포트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투자자의 수익률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투자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TS 투자자는 다른 매체 투자자에 비해 거래 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이 높았는데 이런 투기적 경향이 오히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먼거는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인간의 편향에 저항하라면서 행동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필요한 세금이나 거래비용을 피하고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뛰어가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것을 억누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단력. 먼 거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기회가 왔을 때는 꽉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날 때 그 때가 바로 승부처라는 말이다. 여기서는 과감한 자신만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릴 수 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려면 그 전에 많은 공부를 해야 이런 결단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 변화. 주식 투자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먼 거는 변화에 대한 수용을 강조했다. 즉, 세계가 우리에게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기꺼이 수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일수록, 더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일리 있는 말이다. 먼거의 탁월한 투자 성과는 마법 공식이나 경영대학원 스타일의 시스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사고를 위한 끊임없는 탐색, 엄격한 준비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의지, 다학제적 사고 모형의 탁월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다섯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에는 가난한 찰리 영감에 나오는 먼 거의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투자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리스크. 모든 투자 평가는 리스크 측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평판적인 부분은 더 그렇다. A. 적절한 마진을 포함하라. B.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을 피하라. C. 추정 리스크에 알맞은 보상을 고수하라. D. 인플레이션과 금리 위험 노출에게 유의하라. 이 e.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영구적 자본 손실을 피하라. 2. E. 독립. 임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동화 속에서만 있다. a. 객관성과 합리성에는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b. 다른 사람이 동의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맞거나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린 분석과 판단의 정확성이다. c. 군중을 모방하면 평균적인 성과로 회귀하게 된다. 3. 준비. 이기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몇 개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라. A. 왕성한 독서를 통해 평생 동안 스스로 공부하라. 호기심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영리해지도록 노력하라. B. 이기고 싶은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려는 의지다. C. 주요 학문 분야의 인식 모형에 익숙해져라. D. 영리해지고 싶다면 계속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왜, 왜다. 4. 지적 겸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A. 제대로 정의된 능력 범위 안에 머물러라. B.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고 받아들여라. C. 거짓 정밀성, 거짓 확실성을 위한 갈망에 저항하라. D.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5. 분석적 엄격함, 과학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실수와 누락을 최소화하라. A. 활동과 진전, 크기와 부, 가격과 가치를 분리해서 정의하라. B. 비전을 파악하는 것보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낫다. 여기서 비전은 비법입니다. C. 시장. 거시경제, 주식 애널리스트가 아닌 기업 애널리스트가 되라. D. 리스크와 결과 전체를 고려하라. 잠재된 2차적 또는 고차적 영향을 바라보라. E. 앞으로 그리고 뒤로 생각하라. 항상 아래 위를 뒤집어라. 6. 배분. 적절한 자산 배분은 투자자의 최우선 과제다. A. 최고 최선의 자본 사용처는 항상 차선의 사용처에 의해 판단된다. 즉, 기회비용을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b. 좋은 아이디어는 드물다.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질 때 크게 베팅하라. c. 투자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상황 의존적이고 기회 주도적인 태도를 가져라. 7. 인내. 행동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편향에 저항하라. a.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봉니다.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시키지 마라. b. 불필요한 거래세와 마찰비용을 피하라 행동 자체를 위해 행동하지 말라. C. 행운이 찾아왔을 때 경계하라 D. 수익금과 더불어 과정을 즐겨라 당신이 사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8. 결단력 적절한 상황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과단성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A. 대중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B.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c.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승부처다. 9. 변화. 변화와 더불어 살고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을 받아들여라. a.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고 적응하라. b.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꺼이 수정하라. c.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실을 인정하라. 특히 실은 현실일 때더 그래야 한다. 10. 집중. 단순함을 유지하고 당신이 하려는 일을 기억하라. a. 명성과 진실성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 b. 자만심과 지루함의 영향력을 경계하라. c. 세부사항에 빠져 허우적 되느라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d. 불필요한 정보나 찌꺼기를 신중하게 제외하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이 당신의 커다란 골칫거리를 직면하라. 골칫거리를 깔개 밑에 감추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찰리먼거의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잘하면 투자에 실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서 그만둘 내용이 아니니까요. 반복적으로 읽어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 번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주식 투자 성공을 이끄는 것은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 성공 투자의 핵심 요소로 찰리 먼거가 자주 강조하는 것중 하나는 올바른 기질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하고 때가 오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먼거는 강조했다. 먼거는 힘든 교훈일수록 자신이 직접 겪어서 배우는 것보다 대리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손실 없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훨씬 좋다는 이야기다. 그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핵심 리스크로 꼽는다. 워렌 버핏의 두 가지 투자 원칙. 첫째, 원금을 잃지 말라. 둘째, 첫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와도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여기서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라는 것은 자본금이 0이 돼서 시장에 퇴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핏 역시 기질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2004년 버크셔 해사웨이 주주총회에서 먼거와 버핏은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먼거, 나는 월렌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워러는 페트로 차이나 같은 기업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능력 범위를 확대한 덕분에 이 같은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남에게 추월당합니다. 기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면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디어를 고수하지 못하거나 고수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버핏, 열쇠는 IQ가 아니라 투자 사고방식이며 여기에 적절한 기질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합니다. 찰리와 나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모두가 투자에 다소 미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사람은 역사에서도 배우지 못할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아와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한 실수는 또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고쳐야 정말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는 조바심 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질 뿐 아니라 호기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태도를 오래 유지하면 현실에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하고 기업과 비즈니스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멍거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성공한 투자자로 버핏을 꼽는다. 지금의 버핏은 멍거가 처음 만났을 당시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자가 되었다며 게임의 본질은 지속적인 배움이며 반드시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 라고 멍거는 말한다. 2004년 버크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말한 것처럼 먼거는 버핏이 2003년 중국 최대 정유 업체인 페트로차이나에 약 4억 8,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도 그만큼 능력 범위를 넓혀준 학습 능력 덕분으로 꼽았다. 당시 페트로차이나는 원유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40만 명이 넘는 직원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도 낮았다.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과 신규 유전 발견으로 2006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버핏은 2007년 페트로 차이나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36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면 무작정 주식을 장기로 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워렌버핏이 딱 4년 동안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싼 주식을 사서 충분히 올랐다면 바로 파는 것도 투자 대가의 방법입니다. 무작정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핏의 학습 능력을 드러내는 더 좋은 사례는 애플 투자다. 2017년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한 질문자가 그에게 당신은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항상 조언했는데 자신을 기술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요즘은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기술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버핏은 수도원에 가서 근신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IBM의 거액을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강세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졌습니다. 라고 자인했다. 곧이어 최근 애플의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기업 경쟁 측면에서 보면 기술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특성 면에서 애플을 소비재 회사로 간주합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IBM과 애플 두 종목에서 모두 실패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먼거는 버핏이 손자의 아이패드를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했다며 버핏이 애플을 매수한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또한 버핏의 애플 매수는 그가 미쳤거나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신호라며 버핏이 아직 배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라고 덧붙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22년에 발표한 2021년 버크셔 회사회의 주주서안을 보면 311억 달러를 쏟아부은 애플 투자는 2021년 말 지분가치가 1,612억 달러로 불었다. 2022년 들어 미국 증시 하락으로 애플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 5월 25일 기준 애플 지분가치는 1,275억 달러에 달한다. 매수 금액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버핏의 전망과 먼거의 평가가 옳았다.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성공 투자를 위한 마법 공식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먼거는 마법 공식 같은 것은 없으며 각 기업에 맞춘 체크리스트와 알맞은 인식 모형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 세 가지 공식이 있다. 따위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으며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 고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이다. 만약 당신이 배우기를 멈춘다면 다른 투자자가 당신을 앞서갈 것이다. 멍거의 투자 교훈이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규율, 고된 노력, 그리고 연습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4.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2022년 현재 98세인 찰리 멍거는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그가 모은 재산도 약 3조 원에 달한다. 그처럼 부와 장수를 동시에 거머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찰리 멍거가 98세고 워렌 버핏이 92세라고 하거든요.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40에서 50년이 남았습니다. 정말 두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장수도 누리고 참 부러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재력뿐 아니라 장수까지 누리고 있는 먼 거는 부와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그는 종이쪼가리, 즉 주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일갈한다. 인생에는 재산을 모으는데 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먼거는 인생과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피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가 1986년 6월 13일 하버드 웨스트 레이크 스쿨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유명하다. 이날 먼거는 어떻게 불행을 보장할 것인가 라는 역설적인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한 불행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 먼거는 이 습관만 제대로 익히면 다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대신 이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행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학 시절 룸메이트를 예로 들었다. 그 룸메이트는 가정형편이 안 좋았고 심각한 난독증이었지만 먼거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믿을만했다. 그는 나중에 수십억 달러 규모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으며 훌륭한 아내, 자녀와 함께 멋진 인생을 누렸다.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우고 남의 온갖 경험에서는 절대 배우지 말라. 부진한 실적과 불행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 똑똑한 대학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 기업이 전임자의 실수를 반복하다 파산하는 것 등. 사람이 겪는 끔찍한 불행은 대부분 유사한 방법 때문에 벌어진다. 이 방법은 실패뿐 아니라 성과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데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다. 해석 기학에서 부진했는데도 앞서간 사람의 성과를 부지런히 배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세상의 주목을 받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수 있었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이야기다. 셋째, 살면서 참패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아 더 망가져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운 좋은 사람도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먼거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자신의 비문에 남긴 글에서도 절대 교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지극히 가난한 절름발이 노예였지만 신의 사랑을 받은 에픽테토스 여기 삼들다. 먼거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거꾸로 하면 불행해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불행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얘기하면 첫째,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켜라. 둘째, 남의 경험에서 배워라. 뛰어난 실적과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살면서 참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역경을 극복하라. 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라.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했다가 크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식 암호화폐 투자로 끈돈을 번 사람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많은 돈을 벌어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족에 관한 뉴스도 급증했다. 너도 나도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재테크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일찍이 먼 거는 이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누군가는 항상 자신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는 말이다. 뭔거는 소루스 펀드를 운영하던 스탠리 드로켓 밀러를 예로 들었다. 조지 소루스는 연평균 약 30%의 익률을 올리던 드로켓 밀러를 소루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영입했다. 드로켓 밀러는 1992년 소루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10억 달러 넘는 수익을 올린 만큼 치밀한 투자자였다. 그는 항상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가 기술주에 투자해서 자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닷컴 버블 정점에서 기술주를 매수했고 2000년 3월 나스닥이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멍거는 다른 투자자가 기술주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나스닥이 폭락하기 전 버크셔 해서의 외의 수익률은 바닥을 맴돌았고 멍거와 버핏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물간 투자자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닷컴버블이 꺼지자 이들의 가치투자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 젊은 주주가 멍거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멍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을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영리한 질문입니다. 부자인 노인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수 있을까요?라고 그것도 더 빨리라고 물어보다니. 점점점. 곧이어 그는 날마다 잠에서 깼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세요. 그러면 빨리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우직하면서도 사실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먼거가 줄곧 강조하는 것은 독서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만난 현명한 사람은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면서 독서와 지식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버핏과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알면 다들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현인 먼 거가 주는 중고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방법이다. 아, 여기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는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 집중 투자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집중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말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 금액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72.9%에 달했다. 애플 45.9%, 밴쿠버 아메리카 13.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1%, 코카콜라 6.8% 순이다. 애플 투자에서 볼수 있듯 버크셔 해서웨이는 일단 투자를 결정하면 단번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다. 애플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것은 2016년부터 애플을 매수한 후 애플 주가가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버핏은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훌륭한 경영자라고 극찬하는 등 애플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버핏은 자신감 넘치는 투자 전문가에게는 분산 투자 대신 과감한 집중 투자를 권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 최고로 좋은 투자 종목이 있는데도 20번째로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다. 먼거도 버크셔 회사의 최고의 투자 15개를 제외하면 버크셔는 아주 평범한 투자 성적밖에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과 먼거가 한 말을 살펴보자. 버핏: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에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에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즉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친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75%가 과도한 집중 투자는 아니겠지, 찰리? 뭔가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버핏은 먼거와 자신이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주로 투자했다며 지금도 운용자금이 크지 않으면 5개 종목의 80%, 한 종목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964년 버핏은 운용자금의 40%에 달하는 1300만 달러를 셀러드유 스캔들로 주가가 급락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한 적이 있었다.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스캔들에 의해서 주가가 60달러에서 1964년 초 35달러로 50% 가까이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멕스를 내던질 때 버핏은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다. 버핏은 아멕스의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사업을 면밀히 분석했고 자주 가는 레스토랑과 상점에서 손님이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버핏은 아멕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아멕스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아멕스는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고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 사업이 성장하면서 몇년 만에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다. 아멕스 투자는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버핏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먼고와 버핏이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나친 분산 투자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지나친 집중 투자, 속칭, 몰빵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나친 분산 투자는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몰빵의 피해는 더 크다. 한 종목에 올인한 경우 한가를 맞으면 하루에 30% 손실을 보게 된다. 30% 손실을 보면 약 43%의 수익률을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사실상 원금 회복이 어렵다. 수익률이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 종목을 최소 4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먼거가 말한 것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 투자는 필수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개별 기업 리스크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줄이려면 4개 종목 이상에 투자해야 한다. 버핏이 5개 종목 이상에 투자한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다. 즉 여기서 핵심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적어도 4개 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랜 버핏이 투자에 신경을 쓸수 없는 사람들은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전문적인 사람,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위험성이 적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나 배울 내용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찰리 멍거 바이블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사 놓은지는 꽤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읽게 되네요. 제가 처음에 서점에 갔을 때이 책을 딱 보고 와이 책은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워렌 버펫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찰리 멍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가 없는데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